415쪽 적선지가는 필유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유여앙하나니 진시기군하며 자시기부인 일조일석지구람 기소유래제점의니 유편지불조변야님 여발이상견빙지라하니 개언순야람 천하지사 미유 불유적이성이니 가지소적재선이면 즉 복경이 급어자순하고 소적이 불선이면 즉 재앙이 유어후재하야 기대지여시역지화하나님 개인정누이지요 비초석소능성야람 명자즉지정불가정하야 수적성대를 변지여 조하야 불사순정구로 천하지약이 무유이성이님 내지상빙지계야람 상이지어 빙하고 소화기지어대는 개사세지순장야람 고자의 순신통용이람 안차당작신이니 언당변지여미야람 지근기정야오 방은기의야니 군자경이직내하고 의이방외하야 경의리비덕불고하나님 직방대 불습무불리는 즉불의 기소행야람 지은 언기정야오 방은 언기의야람 군자주경하야 이직기내하고 수의하야 이방기회하야 경비비내직하고 의형이외방이님 의형어외는 비제외야람 경의 기립에 기덕성의람 불기대의대의니 덕불고야람 무소용이 불주하고 무소시불리님 숙위의호암
사는 이 학이 언지하라 정은 이 본체요 의는 이 제재라 경은 즉 본체지수야오 신내 방외는 정전에 비의라 불고는 언태야라 의고로 스비후리니 불의즉 하카오 스비리오 적선지간은 사실은 적선이 길지 말고 적선지간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선을 쌓아나가는 집안은 필유여경하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세상에 이자 없는 게 없다. 이자는 다 있다. 좋은 것을 주어도 좋은 거에 따른 이자가 오고 나쁜 거에도 나쁜 거에 대한 이자가 있다. 그 이치가 여기 있지 않나 이거죠. 선을 쌓아나간 집안들은 반드시 자기 선 쌓은 만큼 플러스 여경이에요. 거기 본래 뿌린 거 플러스 여경이 있고 적불선지간은 불선을 쌓아나간 집안은 반드시 쌓은 만큼의 재앙 더하기 남은 재앙이 붙어오게 되나니 신시기군하며 신하로서 그 군주를 시해하며 자식으로 그 부모를 시해하는 것이 비일조일석지구라. 하루아침 하루저녁의 까닭만이 아니다. 그 까닭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루저녁 사이에 된 것이 아니다. 기 소유래제 정의니 그 유래한 바가 점차점차 차츰차츰 이렇게 온 거예요. 쌓아온 거예요. 그러니 유 변지 불 조변냐니 그것은 변지할 것을 일찌감치 분별하지 못한 대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일찍 잘라야 될 것들을 일찍 자르지 못해서 점차점차 자라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과 주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상 견딩지라고 했어요. 서리를 밟다 보면 서리를 밟고 맨발로 탁 지나가다 보면 아, 시려워지는구나. 이 점차로 차가운 겨울이 오겠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요. 하면 단단한 얼음이 이를 것이다 라고 했으니 개언순나라. 여기 순자는 삼가할 신자로 풀이하라고 한 거예요. 개언순나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을 말한 자리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불가에서도 인과응보라는 말 하지요. 근데 응보는 그냥 내가 그 뿌린 만큼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자가 붙어서 오는 거예요. 그 여기 남을 엿자 한 자씩 더 넣은 것이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하지사 미유 불유적이 성이니 천하의 모든 일들이 불유적 쌓아나간 대로 말미암지 않고서 이루어지는 것은 있지 않아. 아직까지 있지 않아. 그러니 가지 소적제 선이면 집안에서 쌓은 바가 선이라면 집에서 쌓아놓은 것이 선이라면 즉 복경이 그보 자순하고 복과 경사가 자기 자신한테만 오는 것은 내가 쌓은 만큼 받는 거지요. 그러나 남을 엿자해서 자식까지 뻗어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과 경사가 자식과 손자들에게까지 이르를 것이고 근데 이자는 그렇지요? 바로 받으면 이자가 싸지요? 오래 받으면 이자가 많이 붙지요? 자식 때 가면은 복리가 붙는 거고, 손자 때 가서는 복복리가 붙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재앙도 그렇고, 복도 그렇다.
소적이 불손이면 쌓은 바가 선하지 못하다면 재앙이 류, 여기 흐를 류자로 썼잖아요. 흘러가는 건 여기서 조까지만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선대까지 계속. 유어 후세. 아까는 자손이라고 했는데 후대의 세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서 기대지어 시역지 화하는 그 나쁜 것이 커져서 커진 것이 임금을 시해하고 반역을 하는 재앙에까지 이르게 되나니 개인정루이지요. 그것들은 다적 쌓을 적자 열어놓자 나간 대로 인하여서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비초석 소능성나라 조석으로 능히 이루어진 바가 아니더라 이거죠. 하루아침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 명자는 현명한 사람은 즉 지정불가장하야 무엇을 아냐면 정불가장 점차점차라는 조금조금 차츰차츰이라는 점차라는 그 점이 점자가 그렇게 생각해요. 점차를 불가장 여기 장자는 키울자는 점에서 하잖아요. 그 점차점차 조금조금이라는 그것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소적 성대를 편지어 주어야 작은 것이 쌓아서 큰 것이 되는 것을 편지어 주어야 일찌감치 분별을 해서 불사 순장으로 이 순자는 순수히 성장하게끔 시키지 않기 때문에 천하제약이 무유이성인 천하의 악이 말미암아 완성될 수가 없게 될 것이니 그게 바로 주역을 읽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내지 상빈지개라 그것이 곧 서리를 밟는 경계를 아는 것이다.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된다. 상이 지어 빙하고 서리가 얼음에 이르르고 그 하찮은 서리였는데 서리 내리는 것이 얼음이 오는 데까지 이르르게 되고 수학이 지어 되는 잘못이 작은 악함이 큰 대역죄라든지 그런 데까지 이르르지 않는 것은 이르는 것은 개 사세지 순장이라 사세가 순수히 성장하는 데에서 그것까지 가더라 이거죠.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고 사세지 순장이더라 이거죠. 본의는 이제 이렇게 풀이하고 있죠. 고자의 옛날 글자에 따를 순자 이 순자는 삼가할 신자와 함께 통용이 되었다 이거죠. 안차 당작 신이 이것을 살펴볼 건데 마땅히 따를 신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삼가할 신자로 써야 되니 언당 변지어 내라 그 미미할 때에 응? 그 어릴 때 이게 싹수가 노랗다고 할때그 싹을 뽑는 거지요. 밟은 색원이라는 말도 거기서 있는 거지요. 거기 동네 여씨와 한 줄을 하나 보시죠. 적선지가 필유 여경하고 적불선지가 필유 여왕이라 하니 선을 여하 득적이며 그 선을 어떻게 쌓아나갈 수 있으며 악을 여하 득불적고 악을 어떻게 하면 쌓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질문이 그거예요. 육전즉 의집하고 해산즉 예취니 이게 고기가 누린내가 나게 되면은 그죠? 고기가 냄새가 나면 개미떼들이 모여들고 그 식혜지요? 식혜가 신맛이 나게 되면 등해라는 이게 쇠파리지요? 등해 같은 그런 것들이 모이니 파리떼가 모여드니 약 흉중에 유
용, 저면, 선이 자연적이요. 그러니 가슴속에, 마음속에 용착, 선착. 그 선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그 선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조차만 있으면, 선이 자연적이에요. 선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쌓이게 된다. 이게 세상을 똑같이 사는데,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는데, 양지 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음지 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매일 불평하고, 진짜 투정만 하는 사람, 늘 웃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다르잖아요. 마음속에 웃으려고 생각하고 선 좋은 거를 담아두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것이 자연스럽게 쌓이는 거예요. 심중에 무용착 악처면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함이 없으면, 아니지. 무용착 악처면, 해석이 이상하다. 흉중에 무용착 악처면 가슴 속에 악을 용납하려고 악이 따라붙기를 용납함이 없게 되면 악은 자연스럽게 쌓이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가슴 속에 용착 선처면 선이 자연적이요. 가슴 속에 선이 따라 붙는 것을 용납함이 있으면 선은 자연스럽게 쌓일 것이고, 가슴속에 무용착 악처면, 악이 달라붙는 곳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면 악이 자연스럽게 쌓이지 않을 것이다. 부축창을 해서. 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적선지가 필요여경, 이게 명심보감에도 있고, 사람들이 뭐 말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본출전은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말한 대로, 당 조변이지, 그러니까, 그죠? 마땅히 일찍 분별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애들 기를 때게 귀엽다고, 아빠한테 때려라, 엄마한테 때려라, 귀엽다고. 그게 보시 되는 거야, 그게. 아이고, 그래서 아무 죄책감 없이 지치는. 때리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들이 기르잖아. 귀엽다고. 엄마한테 때려라, 그게 나중에 그게 못된 걸 시켜야. 네. 그 다음 가보죠. 이게 이제 초육자리를 풀이한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유기자리, 직방대라, 불순무불이, 이 말이죠. 417쪽. 직은 기, 그럴 때 고들직자 직이라는 것은 그 반듯함을 말하고, 방은 기의아니, 그 방이라는 것은 그 오를 의자, 오른 것이니, 군자 경이직매하고, 군자가 이 공경경자 그 경이라는 그 글자로서 자기 내면을 곧게 하고, 마음이 한 곳에 집중돼서 흩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의이 방외하야, 의로서 방외, 외면에 드러나는 것을 방정하겠네. 맹자에 인내 의외라고 따진 자리가 있잖아요. 인은 안에 있고 의는 밖에 있다. 근데 사실은 밖으로 드러날 뿐이지 의 바로 뒷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서 공경경자 경으로서 속마음을 곧게 하고 의로서 고둠이 뭔지를 알게 하면 밖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때 방정하게 드러나게 된다. 하여 경의립이 덕불구하니 경과 의가 확립되어서 턱이 외롭지 않게 되나니 턱이 외롭다는 것은 여기 곧자를 외로울 곧자라고 해석하잖아요. 경의가 딱 쓰게 되면 정정당당하게 되고 크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 어디 고루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경의가 확립되면서 턱이 고루해지지 않나니. 직방대, 그래서 여기 경의직내, 이 커지잖아요, 큰 대자. 그큰 대자는 경의가 딱 확립되면서 덕이 고루하지 않고 큰 덕이 된단 말이지. 직방대 불스무불이는 즉 불의기소행야라.
그 행할 바를, 행하는 바를 의심하지 않는다. 왜? 정정당당하잖아요. 그 정도 같으면. 직은 언기정야요. 그 반듯함, 발음을 말한 것이고, 방은 언기의야라. 이 방정할 방자는 그 올바른 의자를 말한 거다. 군자 주경하여 군자가 경을 주장하여 이 직기내하고 그 내면 세계를 곧게 하고 수의하여 이방 기회하여 의를 지켜서 그 외면을 방정하게 하여 경립이 내직하고 경이 확립되면서 내면이 곧아지고 의형이 의가 형체를 외형으로 드러나면서 외면이 방정해지니 의형업에는 의가 밖으로 형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비제외하라. 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서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경의 기립에 경과 의가 이미 확립됨에 기턱성이라. 그 턱이 아주 세요. 그러니 불기대이 대이니 크기를 커지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니 더 풀고야라. 그렇게 되면 덕이 고루이 것이다. 무 소용이 불주하고 쓰이는 다에 두루하지 못함이 없고 자기 쓰는 곳을 다 두루두루 다 쓰고 무소시 불리니 시행하는 바에 이롭지 않음이 없게 되니 수의의와 그렇게 되면 누가 의심을 하겠나요? 그 정도 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다. 본을 보시죠. 차는 이 학이 언지하라. 이것은 학문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이 주역에서 건께에서도 구삼효에서 학 공부하는 거 얘기를 했지요. 곤궤에서는 유기효에서 직방대라는 그걸로 경의직내 의이방회라는 이 여덟 글자로서 학문의 진수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은, 정자 정은 위 본체요. 본체를 말하고 의는 위 제재라. 이 의는 이 여기 일이 있다면 이 을을 이 마음속에서 제재하는 것이 의잖아요. 옳고 그름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재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경은 즉 본체지수예요. 경이라는 것은 본체를 지키는 것을 경이라 하고 경이고 직내 내면이 곧아지고 외면이 방정하게 된다는 것은 정전에 다 풀이해놨어. 주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똑같이 주석을 달면서 정자가 풀이한 것에 더 살을 붙일 게 없으면 딱 이렇게 갖춰져 있다라고 한 거예요. 불고는 언대하라. 불고라는 것은 아까 제가 이 외롭다라고는 안 되고 고루하다고 하면 좋겠죠. 크다는 것을 말한다. 의고로 습이 후리니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닌 건가 의심하기 때문에 습이 후리니 익힌 다음에 이롭게 되니 풀의즉 하가오 습이리 의심하지 않는다면 익히는 데에 무슨 겨를 두겠는가 익힐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말. 거기 420쪽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가시면 경이 직내와 의이 방외 팔계자는 그 말 있죠. 경이 직내와 의이 방외 팔계자 이 여덟 개 글자는 일생용지라도 불궁이니 일생토록 써먹더라도 다하지 않으니 경이 직내는 시, 무, 경이 직내를 하게 되면 그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털끝만큼의 사사로움도 없고 흉중이 통연하여 가슴속이 통연해서 탁 트여서 철상철하 위로도 통하고 아래로도 통하며 표리여일이요 겉과 속이 한결같게 될 것이고 의의 방에는 시 견득시처에
견득시처라는 것은 옳은 것을, 옳은 것을 보아서 알았을 때, 저게 옳다고 느껴졌을 때, 결정시 임지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불시처에 옳지 못한 것을 봄에 결정 불 임지하야. 그렇게 하자. 절연 방방정정하여 아주 아득하게 방방정정해서 수시 차장 거주 공부라. 반드시 스스로 그렇게 공부해 나갈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읽는 골자예요. 경의 방위. 이 여덟 글자가 평생 공부에도 부족한 그런 대목일 겁니다. 421쪽에 우리 첫 번째 동그라미를 잠깐 보시죠. 문헌의 말, 문헌의 장 경자하야 해 직자하고, 문헌전에서는 이 공경 경자를 가지고서 고들직자라고 해석을 하고, 의자, 의자하야 해 방자하니, 오를 의자를 가지고서 방정할 방자로 해석을 했으니, 이거는 경과 의가 확립이 되고서 덕이 고루하지 않다라는 것은, 즉 해 대자라, 곧 큰 대자를 풀이한 거다. 경이 무의즉 주사 출례에 필창료요. 공경을 하면서도 의가 없으면 주사 출례, 주사 출례라는 것은 일을 해나갈 적에 필창류, 바뀌게 될 거고, 지의무경즉 다만 의만을 주장하면서 공경함이 없게 되면 무본이, 근본이 없는 경우가 되니 하이위 의리요. 무엇으로서 의라고 여기겠는가? 개시, 고야니.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고루한 학문인 거예요. 고루한 것이니, 수시 경의립이라야. 반드시 경과 의가 딱 확립이 되어야만 방불고니, 그제서야 비로소 고루하지 않을 것이니. 시지 사군즉 충업을하고 확립된 경의를 시지사군, 군주를 섬기는 데에 시행하게 되면 충업을하고 군주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고, 사친즉 여러 친하고 어버이를 섬기는 자리에 시행하게 되면 어버이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교풍우 즉 신어풍우,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는 친구들에게 신임을 받게 될 것이니, 개 풀대습이 무일지 불리하라. 다 익히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한결같이 이롭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직방대 불습무불이라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큰 공부라고 생각이 돼요.